밴디가 일냈다. 나쁜 것이 일도 없다. 89년생은 운수대통, 77년생은 돈과 명예, 65년생은 재화, 그리고 그 애의 뱀띠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 9월 뱀띠 운세를 나이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띠하면 대체로 지혜롭고 영리함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또 뛰어난 분석력을 가지고 있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흥미를 가지고 있지만 비밀스럽고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으며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뱀띠가 양력 9월에는 어떻게 운세가 흐를까요? 지금 나이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989년 기사생 뱀띠는 운수대통, 고민은 사라지고 행운이 찾아오니 마음이 넉넉합니다. 막혔던 길이 뚫려 새로운 길을 걷게 되거나 혹은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9월은 그야말로 때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에 하지 않던 일을 시작하면 큰 어려움이 없이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작은 성공과 작은 실패를 번갈아 가면서 하겠지만 성공을 훨씬 더 많이 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할수록 복이 불어나는 운세입니다. 9월에 행운을 맞으려면 버릴 것은 빨리 버려두는 게 좋습니다. 새롭게 판을 깔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청소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미련하게 끌고 가는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전체적으로 9월에는 분주하기는 하지만 힘들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대체로 조짐이 모두 좋고 길합니다. 특히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의 든든한 편이 될 테니 이 가정도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물심양면으로 지지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지금부터 잘 보이는 것이 좋겠네요. 이어서 1977년 정사생 뱀띠는 돈과 권력을 얻을 기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회가 들어온다는 것이지 무조건 거머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욕심을 너무 크게 가져서 모두 놓칠 수 있습니다. 갈등은 크게 겪으니 마음이 괴로울 수 있겠네요. 기회가 여러 가지 찾아온다면 모두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중에서 딱 하나는 내 것으로 만들고 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롭습니다. 운세만 놓고 보면 행운이 들어차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꽁돈과 명예는 고사하고 생계에 허덕이는 날이 더러 많잖아요. 그러나 9월에는 두 가지를 얻을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내 능력을 인정받고 지위도 높아지면서 동분서주 바쁘게 움직이실 겁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안 될 계약은 목숨을 걸거나 쓸모없는 인간에게 공을 들이거나 얻을 것 하나 없는 모임에 나가서 괜히 시간을 축내거나 돈과 연결되지도 않고 인맥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이상하게 뜻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있다면요, 이건 글렀다 생각하시고 다른 일을 알아보십시오. 또한 9월에는 남과 함께 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 혼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는 분들은 차라리 나 혼자 일을
쳐내는 것이 맞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달 동안은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에 대해 떠들고 다니셔도 안 됩니다.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입을 무겁게 하십시오. 일에 대한 나의 능력은 아주 좋으니까 모든 일은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무리를 짓는다고 생각하시고요. 내 주관대로 추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65년 을사생 뱀띠는 큰 재물을 얻을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일단 기운은 좋습니다. 다른 때보다 의욕도 생기고 돈도 쉽게 벌리고 기분도 조금 들떠서 사람을 만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재물운인데요. 주의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지밖에 모르는 놀부 같은 놈도 있고 반대로 가진 만큼 남에게 베푸는 선량한 부자도 있습니다. 을사생은 반드시 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재물운은 덕이 먼저 따라야 지도 없고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원한을 사면서 부를 쟁취하면 당장 굶주림은 면할 수 있겠지만 명예는 평생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심을 쓰고 선뜻 남을 도와주면 명예를 쉽게 얻고 지위도 상승하여 돈은 자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무조건 남에게 양보하고 오지랖을 부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 니일은 니일, 내 밥그릇은 내 밥그릇, 철저히 분업하시고 분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과를 두고 내가 잘했네, 네가 못했네 하면서 말다툼을 벌일 수 있습니다. 기운이 들었으나 기성이 약하기 때문에 우환이 따를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시면 똑 부러지게 판단하셔서 내 밥그릇을 챙기면서 남에게 적당히 선행을 베푸시고요. 그것이 어렵다 하면 차라리 몽땅 양보해 버리십시오. 첫째로 생각하셔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원한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서 1953년 개사생 뱀띠는 한마디로 해춘하겠습니다. 평소보다 몸이 가볍고 숙취도 빨리 풀리고 질병에 걸리더라도 아주 가볍게 지나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운동을 해보시면 다른 날보다 근력을 쉽게 기를 수 있을 겁니다. 병을 치료하기에도 좋은 시기이니 미뤄둔 치료가 있다면 9월에 받으시면 좋겠네요. 가정운을 말씀드리면 고민거리가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출금이나 자녀의 결혼자금 쪽일 확률이 높은데요. 흉한 것은 아니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돈을 쓰기는 써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가족과 터놓고 이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요. 성심성의껏 도와주시면 가정은 편안하고 화목해질 것입니다. 남들이 질투를 할 정도로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운만 놓고 보면 살짝 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요. 전체적인 운세를 보면 나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지출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좋은 운을 괜한 걱정에 낭비하지 마시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십시오. 이어서 1941년 신사생 뱀띠의 9월은 추석 명절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추석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과의 대화에서 많은 위로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며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녀나 손주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요. 또 그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환절기가 되면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고요. 이번 9월에는 관절과 심혈관 질환만 신경을 쓰면은 뭐 크게 건강에는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9월의 뱀띠 운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9월달에는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답글은 물론 소원 성취를 위해 함께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